가지 디자인에 대한 검증을 마친 벤츠 더 뉴 E클래스. 이제 카톡쇼의 필수 코스인 성능 점검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운전 한번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운전 치료 믿으시죠? 김태호 아나운서 믿는다기보다는 벤츠를 믿죠. 벤츠를 믿어요. 뭐 김태호 아나운서랑 가다가 뭐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뭐 사고가 났다. 그런 얘가 보내진 않을 것 같다는 거지. 안전하다는 믿음, 뭐 이런 그렇죠. 건 있을 수 있을까요? 벤츠에 대한 믿음은 확실히 굳건하죠, 소비자들이. 벤츠 E클래스에 공통 적용된 프리세이프 기능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미리 감지해 승차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기술. 급핸들링, 급제동 시 안전장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동합니다. 작동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실제 상황에서 실험해보면 급회전 시 선루프가 닫히고 조수석 시트가 일어나며 안전벨트가 조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한 벤츠의 기술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전운전 어시스트 기능이 들어갔는데 앞에 이렇게 사람이 있다든지 뭐 장애물이 나타나면 내가 미처 모르고 브레이크를 안 밟았을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벤츠 E350 모델부터 적용되는 프리세이프 브레이크는 전방에 출현하는 보행자를 인식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기능입니다. E클래스에 적용된 어텐션 어시스트 기능은 운전자의 피로도를 감지하는 다양한 행동을 인식해 휴식을 권고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이 바로 벤츠의 인텔리전트 드라이브, 안전운전을 위한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그리고 또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바뀐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일단 이 사람들이 내가 참 불편하게 생각했던 게 이렇게 깜빡이 옆에 사이드 리피터 이 깜빡이 등이었거든요. 왜 불편하셨어요? 근데 그 깜빡이 우리가 생각하는 깜빡이 위치에 있지 않았어. 이 레버가 밑에 있었거든요. 깜빡이 레버가. 근데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왔어요. 예. 네, 말이에요. 벤츠가 이제 자존심을 좀 꺾은 거 아닌가. 좀 귀를 열고 불편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바꾸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엘레강스를 탄 저와 김영규 씨도 매의 눈으로 벤츠의 옵션 및 성능을 분석 중입니다. 벤츠에서 자랑하시는 이 커맨드 명령이라고 하는 이 커맨드 시스템 뜨고 있어요. 이거 수년 전이나 지금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 없다. 네. 이 시스템이 이게 그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짝 좀 뭐 이런 빠릿빠릿하지가 못하는 이런 게 약간 있고 약간 한국적인 정서랑은 잘 맞지 않는 안 맞는 네. 불편한 부분이 많은 거 이런 건 좀 불편해요. 아, 그거 봐. 지금 핸드폰도 다 터치로 하는 세상은 내비게이션이 이게 터치가 안 되면은 지금 벤츠 중에도 E20 CDI 같은 이거의 모델보다 좀 낮은 모델은 오히려 터치가 돼요. 커맨드 시스템이 크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돼. 항상 켜봐야 돼. 심지어 후방 카메라마저 안 나와. 커맨드 시스템에 불편함을 느낀 사람이 저와 김영규 씨만은 아니었네요. 벤츠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 여기서 끝날 수 없죠. 고속도로를 타고 고속주행에 나섰습니다. 굉장히 고속을 하고 있는데 속도감은 느껴지는데 불편함은 없잖아요. 타이어 소음이라 그러죠? 네. 도면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 이게 좀 많이 조용해진 것 같아요. 다른 차들과 비교했을 때 이게 그 소리는 나긴 나되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한 톤 낮은 소리, 요 정도. 일반 차량의 승차감이 그 스펀지 넣은 스프링 침대라면 벤츠는 그 위에 라텍스 메모리 폼 혹은 메모리 폼을 올린 뭔가 이렇게 그 손바닥을 댔을 때 그 메모리 폼 쫄깃하면서 싹 줄 잘해주잖아요. 라텍스 메모리 폼이 들어간 그런 승차감이다. 친절한 진짜 그런 느낌. 완전 분석 벤츠 더 뉴 E클래스였습니다. 네, 저희가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아방가르드와 엘레강스를 각각 시승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좋았죠. 좋았죠. 그 사실 기계적인 부분은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엔진 변속기가 뭐 그전보다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고 E300 아방가르드나 엘레강스가 똑같은 엔진이 들어가거든요. 서영 아나운서 혹시 목적지 검색해 보셨나요? 타보셨잖아요. 네, 그때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명칭 검색을 할 때 5단계 거쳐야 명칭 검색이 되더라고요. 한국 소비자들을 위해서 많이 뭐 개선했다 그래서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성인식 버튼이 있길래 쭉 눌렀죠. 그래서 저는 아리따운 음성이 여자분이 이제 한국말로 이제 다 어디로 가실까요? 뭐 이런 걸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영어가 툭 튀어나오고. 맞아. 그래서 이제 목적지로 가야 되니까 목적지 데스티네이션. 데스티네이션? 데스티네이션? 못 알아들어. 내 발음이 안 좋은가 봐. 그러니까 번역이, 거기에 있는 번역이 한국 사람이란 게 아니에요. 그게 뭔가 외국인이 한국어로 번역한 듯한 그런 한국어로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터치가 더 자연스럽고 쉽잖아요.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벤츠뿐 아니라 독일 차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운전 중에 조작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 내비게이션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운전 중에 조작하지 말라고요. 동의 버튼 눌러야 되죠. 네. 그런데 우리는 동의했지만 운전 중에 조작합니다. 그런데 독일차 같은 경우에 운전 중에 조작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간단하게 기능을 넣으면 되거든요. 출발하면 바로 터치스크린이 작동 안 되도록 하는 기능. 벤츠는 항상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요. 항상 간단한 걸 추구합니다. 그래 간단한 브랜드가 목적지 검색이 5단계를 들어가요. 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어떤 거요? 시트 조절 장치. 보통 다른 차들은 네. 시트 밑에 있잖아요. 네네, 이쪽에 있죠. 운전하면서 한 손을 잘 내려서 이렇게 조절하면 되거든요. 벤츠는 앞에 있어. 팔 짧은 사람은 이렇게 위험하기까지 가야 돼요. 제가 진짜 이번에 벤츠 시승을 하면서 정말 석동민 기자가 매의 눈을 봐줬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아니 저는 벤츠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로 그렇게 좀 강하게 하는 이유가 벤츠는 최고의 브랜드거든요. 우리한테 자동차를 타게 만들어준 처음 자동차를 만드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는 더 엄격한 기준 잣대를 갖다 댄단 말이죠. 네, 저는 벤츠가 강남의 사모님을 연상시키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타보고 나서는 왜 오래 신어도 별로 힘들지 않는 그런 예쁜 하이를 찾은 것 같았어요. 와, 극찬. 예, 적당히 멋도 있고 또 편하고. 이 벤츠를 타고 나니까 그 신기술이라든가 새로 들어찬 네.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벤츠스럽게 잘 승화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정 옷에는 악세사리들이 어떤 걸 걸쳐도 다 잘 어울리잖아요. 네. 그래서 벤츠는 약간 제가 제대로 캐치한 것 같아요. 드레스 코드. 아니 이 두 분은 그래도 벤츠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평가를 한 것 같은데 네. 이 깐깐한 석동빈 기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차를 소개를 해야 될지 그 차 찰 때까지 카톡쇼 계속돼야 될 것 같아요. 깐깐하긴 하지만 벤츠 싫어하는 거 아니고요. 벤츠의 어떤 기계적인 성능이라든지 운전자, 탑승자를 위한 그 안전도 그런 거 참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좀 쓸데없는 고집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깐깐.